선생님 이번에는 네.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 지금 몇 년 차죠? 21년 차예요. 21년 동안 네. 손님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? 많이 봤죠. 남자복에 있는 여자의 특징 선생님 봤을 때 어때요? 일단 사주도 받을 법이 있지만 이런 얘기 되나? 일단 남자 여자는 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한번 잘 때 잠자리에 그 여자의 생식기를 있잖아 넣었다 뺐다 해줄 때 그 힘이 아구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거 이제 한번 딱 진짜 홀리게 만들잖아요.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돈이 술술 나오던데 진짜. 아, 그래서 어 진짜야. 왜냐면 무당집에 보통 언니들이 혼자 살고 사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진짜 그 여자의 그때 쪼는 힘이 장난이 아닌 여자분들은 진짜 남자한테 있잖아. 사랑받는다? 사랑받는다. 얼굴이 그런 거 필요 없다. 사랑받고 그냥 뭐 쭉쭉쭉쭉 준다. 진짜 믿어. 그거는.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. 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있다. 언니야 잘 때 힘을 좀 잘 주봐라 그래갖고 안 빠지게 해주봐라 이란다. 왜냐면 고추가 크든 작든 안 빠지고 꽉 쪼아줘. 그래갖고 나올 때 차라리 더 쪼아주게끔은 남자 미쳐 죽어요. 침 뒤질려요. 진짜야. 언니들 와서 나한테 얘기했어.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남자복 있어요? 저요? 네. 저 있는 것 같아요. 없다면 안 되잖아. 아니 없다면 아니야 진짜 이거는요 네. 진짜 잘 됐잖아 그게 막 애무도 막 그런 게 아니야 여자의 그 생식기 그 남자의 그 힘을 있잖아 얼마만큼 살려주는 것에 따라 그 복이 1번이에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네. 뭐 다 얼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없어요. 사주도 일단 좋아야 되지만 생식기가 생식기가 좋아야 아, 여자의 밑에 힘이 1번 뭐지 여자의 힘 생식기 1번이다 1번 무조건 1번이다 그래서 남자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돈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아 일단은 이제 남자 보고 있는 여자들은 생식기 힘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남자들도 바람 안 피운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복은 나 있다고 할까? 없다 할까? 있는 것 같아요.